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너 뿐만을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리.
Thank you.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꾸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꼭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엄지연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어린이 꼭 친구들의 마음에 잘 전해져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나는 이번 주말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다.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다. 사실은 2년 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만 해서 아쉬웠다.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번 주제는 놀라운 은혜였는데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오, 위대한 프란치스코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여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프란치스코 선생님 말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40일 금식을 마음먹으시다니. 나도 반드시 40일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어. 그래. 우리 힘내서 반드시 40일 금식기도 성공하세요. 화이팅! 이제 도저히 한계야. 안 되겠어. 아무도 없겠지. 아무도 안 보겠지. 맛있어. 아니, 저는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선생님과 우리 모두가 결심한 40일 금식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모든 걸 망쳤구만. 잔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을 한 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마음스러운가? 프란치스코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함께 금식을 약속해놓고 이렇게 혼자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다 틀렸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만. 맛있어 보이네. 설마. 선생님. 선생님! 맛있구만. 거의 40일 금식은. 내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오세요. 우리 같이 먹으며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 서로 사랑.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를 여러분 잘 마쳤죠? 네, 여러분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쉽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요? 네. 네, 몇 명 있군요. 미워하는 게 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래요. 미워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뭘까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동생이나 언니 오빠와 사이가 좋을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싸울 때가 많은가요? 저희 집에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편의점 상품권을 받았잖아요. 그 편의점 상품권을 가지고 비옷들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벌써 비오뜨가 뚜껑이 뜯어져 있고 과자는 다 먹어서 사라졌고 요구르트만 조금 먹던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누가 먹었어? 소리를 쳤더니 동생이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내가 먹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남의 것을 마음대로 먹어?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이름 써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빨리 먹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요, 어렵습니다. 사랑해야지. 동생이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미워하는 일은 어때요? 누구를 미워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오빠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잘 안 돼. 오빠가 자꾸 좋아져. 마음이 끌려. 이런 사람 있나요? 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집에서 체온계로 열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노력해도 잘 안 되지만 미워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그렇죠. 사랑하는 게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유치원 다녀도 다 아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요, 유아원만 다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미워하는 것은요, 저절로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죄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반응해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여러분 유튜브 생방송을 보면서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친구들이 나와서 동행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댓글로 주작이니 뭐니 이런 글들을 많이 달았어요. 다른 친구가 동행일기를 읽는데 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로 비난을 할까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쁜 행동이 나오죠.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인은요, 미워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또 저의 흑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이 중학교 때 뭘 잘했다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요? 지난주 설교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뭘 잘했는지는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설교하면 다른 건 다 까먹는데 이렇게 남의 잘못은 다 기억이 나죠. 욕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욕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아주 미워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나지만 이 자리에서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제가 커서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같은 반인 것도 싫고 같이 노는 것도 싫고 걔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싫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개학해서 학교 가니까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미웠어요. 그러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여전히 미워하기는 하는데 마음속 한 구석에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마음껏 싫어했거든요. 마음껏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고부터는 싫은 건 싫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괴로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는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정도에 가까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정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랑 아주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되는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빌렸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쯤 되는 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요 도저히 감이 안 오는 큰 돈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비옷들을요 수천억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없애줬습니다. 성경은 탕감해줬다 그래요. 그게 없애줬단 말이거든요. 성경 학교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빚을 탕감받고 신나게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바꾸면 500만 원쯤 돼요. 3조 원과 500만 원.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예,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쉽게 해볼게요. 3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동차 한 대 값이죠. 3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50원. 50원 알죠? 50원. 껌도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50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50원을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도 될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가르쳐줘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당연하다. 그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비옷도 훔쳐먹은 얄미운 동생 있죠? 어우, 너무 얄미워요. 싫어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동생이 너무 미워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네 동생, 다시는 비옷도 먹을 수 없게 이빨을 다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실 거예요. 용서해, 사랑해 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죄인인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죄짓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을 끓고 다 경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혹시라도 가족, 친구, 선생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서 이같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야겠지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암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아요. 첫 번째, 등반 어린이 소식입니다. 유년 1부 1학년 2반 강사랑 어린이, 유년 2부 2학년 5반 이혜진 어린이, 유년 2부 2학년 5반 김재하 어린이, 소년 2부 6학년 1반 유채민 어린이, 소년 3부 5학년 6반 김서윤 어린이, 소년 3부 6학년 4반 서지성 어린이, 우리 친구들 등반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유튜브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과 헌금함을 준비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로 해요. 자, 그럼 이제 준 분반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